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운이 안 좋을 때 어떤 식으로 액땜을 하면 운이 좋아지냐? 그래서 제가 사주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 지인에게 해서 효과를 봤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바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유형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이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로 개명이 되겠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 액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개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약간 좀 의아스러울 겁니다. 개명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용 한자라든지 아니면 소리의 뜻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 될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명하라는 게 아니고 가명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통 유명한 영화배우라든지 혹은 유명 연예인분들도 본명 말고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명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개명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가명을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2015년 을민연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성명학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약 2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름을 받아서 제가 실제로 법원에 가서 개명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그 후기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개운법이다, 이게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린 거는 다 제가 해봤거나 적어도 5명, 10명 이상의 효과를 봤던 그런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작은 검증은 거쳤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2015년에 개명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한 2월 달쯤에 개명을 신청해서 3월 달에 이름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 개명할 때그 개명해준 그분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꿨거든요. 왜냐면 이름에 불용 한자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엄청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도 사주에서 좀 알고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또 몰랐고, 지금도 초보지만 그 당시 더 초보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면 그분께서 책도 몇권 쓰셨고 언론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개명한 후기가 어떻게 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봄에는 좀 괜찮습니다. 절기상 여름에, 그러니까 4, 5, 미 여름에 기운이 오면 제가 사주상 좀 귀신의 역할을 해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개명을 하자마자 새로 받은 한자 이름을 하루에 한 2, 300번씩 썼습니다. 계속 쓰고 일주일간 계속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투잡을 뛰고 있었거든요. 영업도 하고 알바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투잡을 했는데 매출이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약두 달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을 때, 아, 사주가 안 좋더라도 이름만 바꾸면 괜찮아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름이 왔는데, 그 여름은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명을 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마음속으로 든든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명을 한다고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잠시 한턴 쉬어간다든지 아니면 좀 힘들 때 운이 저조할 때 살짝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명을 만드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목화토금수 각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나무의 기운이 부족하면 나무 목에 해당되는 글자를 사용하시고, 화가 부족하시면 화,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부족한 오행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고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사주를 전혀 모르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지금 이미지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목화토금수가 1번, 2번, 3번 상관없습니다.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쓰고,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연이어서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1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 상관없고, 대신에 숫자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번, 2번, 4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고 서로 생해질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무나 불의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나무 목과 불을 활용하셔서 김나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불용 한자라든지 아니면 이름에 쓰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도 사주를 보셔야 되고 사주를 풀이할 수 있어야 이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제가 정보를 드렸다가 오역이 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식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명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분명히 운이 올라간다, 어느 시기에는 한 턴을 쉬어갈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만든다 했잖아요. 카페에서 가끔씩 추첨한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휴대폰 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상대체와 업상대체가 되겠습니다. 단어를 들었을 때는 좀 어렵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예를 들면 본인에게 힘든 계절을 찾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유난하게 본인이 좀 힘든, 유난하게 본인을 좀 괴롭히는 그런 계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이 좀안 좋거든요. 여름이 안 좋으면 여름에 물상 대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든 걸 보시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재물 아니면 대인관계, 직장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고 많은 주변의 지인들도 효과를 보셨던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물상 대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눈썹은 보수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보수관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재물 혹은 형제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안 좋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하나 찾으셔서 그 찾은 계절에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눈썹 문신을 하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물상대체가 되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여름에 운이 떨어지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여름에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재물이 나간다든지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눈썹 문신해서 눈썹 문신을 좀 아프거든요. 약 일주일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좀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름에 생길 안 좋을 운을 미리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물상대체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아프거나 어차피 고생할 거 본인이 직접 고생을 먼저 하시고 그걸로 액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름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썹 문신을 하시면 그게 따갑잖아요. 따끔거리고 아픈데 그런 것을 미리 겪으시면 다른 게안 온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 뭐냐면, 여름에 눈썹 문신을 하시면 그분은 일주일간은 고생하시겠지만 눈썹 문신을 이쁘게 하시면 그 또한 나중에 복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현명한 물상대체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 물상대체, 업상대체,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속된 말로 남자분들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여자 같고 여자가 있으면 돈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이 있으면 여자가 없는 게 사주에서는 재물과 여성을 같은 식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물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상대체 중에서 괜찮은 방법이 보수관을 수리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이 올라가는 많은 물상대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액땜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가장 힘든 계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주를 몰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만 되면 혹은 겨울만 되면 아프다든지 가을만 되면 일자리가 불안해진다든지 본인에게 가장 힘든 계절을 하나 찝으세요. 예를 들면 가을이 가장 힘든 시기다. 그러면 50일 프로젝트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본인에게 좀 버거운 금년이라든지 금주라든지 본인이 도전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좋은 운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술을 엄청 많이 드시는 분이 금주를 하게 되면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응들이 나와서 본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4개월 중에서 분명히 운이 떨어질 때는 돈이 떨어진다든지 건강운이 떨어진다든지 대인관계가 힘들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주한 겁니다. 하지만 저주한 운이 올 때쯤에 본인이 미리 금주라든지 금년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행하시면 본인 몸이 이미 괴로운 겁니다. 이것조차도 물상대체 중에서 하나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금주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인관계든 직장에서 약간 좀 괴롭더라도 몸이 일단 괴롭기 때문에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금주나 금년이 일주일만 딱 지속되더라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안 좋은 압박이 들어오거나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다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또 담배가 상할 수도 있고 술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참아내면 분명히 이것은 괜찮은 액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014년, 갑오년이죠. 갑오년에 제가
11년간 했던 담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운이 안 좋을 때, 운이 안 좋기 시작할 그때 무렵이었거든요. 제가 여름에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갑오년이 5년이 여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담배를 끊었고, 어쨌든 저는 이 개운법을 적극 실천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찾아드리니까 정말 괜찮은 효과를 많이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신왕국 구독자분들도 복이 가득하게 바라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개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